저는 현재 아스트로젠 회계 관리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권남현 대리라고 하고요. 저는 현재 진행형인 대구청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인사총무팀에서 회계팀으로 넘어오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점점 더 하면 할수록 더 많아져서 지금 계속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생각됩니다. 날씨가 참 좋은데 저는 오늘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힘드네요. 어제 운동을 해서 그런지. 저는 오늘 3분기 공시를 할 예정이고요. 보고서를 열심히 써야 합니다. 오늘 또 많이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출근을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출근하고 난 다음에 항상 카페에 있는 커피 머신이 있어서 커피라든지 뭐 자유롭게 돈 안 내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제 제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일할 준비를 해볼까요? 제자리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는 결제 서류들, 그리고 전화기, 그리고 일할 서류들, 커피, 컴퓨터 모니터, 그리고 제가 봐야 될 서류들, 그리고 제가 제일 애정하는 제 여자친구가 사준 충전식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입니다. 정말 좋아요. 원정은 직원들이 많아서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. 오늘은 분기 보고서 작성을 할 건데요. 저는 정직원이 처음 됐을 때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. 좀 재수없겠지만 인턴을 하면서 성과를 좀 지금 회사의 성과를 좀 많이 내서 당연히 정직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정직원 되니까 조금 좋기는 좋았습니다.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직원입니다. 그래서 그 말은 사실이다. 평소에는 뭐 취미생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. 주말에는 데이트하든지 아니면 낚시 나가는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. 몸이 하나인 게 너무 야속할 정도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. 한 달 전인가 선상 낚시 가서 방어를 세 마리 잡았거든요. 이만한 거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낚시에 빠졌고 지난주에도 낚시 엄청 추울 때 다녀왔고요. 오늘 또 낚시에 한 30만 원 썼고요. 낚시가 정말 제일 좋습니다.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제가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. 한 2학년 후반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다른 회사들 서류 접수하는 것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자소서 쓰는 게 제일 어려웠었고요. 그래서 서류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때부터는 또 면접이 또 안 되고 면접에서 또 최종으로 많이 불합격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S매칭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알게 돼가지고 요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에 이제 제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운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. 달리기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뭐 5km씩 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기분 전환도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풀었습니다. 회사에 처음 왔을 때 인사총무를 하면서 정말 이 일이 좋고 이 일이 정말 저한테 잘 맞았고 저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계팀으로 발령이 나면서 정말로 처음에는 진짜로 싫었어요. 이 일 하는 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하던 것도 있고 자격증 공부했던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면서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재밌어하는 좋아하는 일? 즐거운 일? 정말 재미없는데요. 가화만사성
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라는 말이잖아요. 가정을 잘 예쁘게 꾸려서 저도 제 하고 싶은 일들 다 하면서 하다 보면 좀 어떻게 자연스럽게 성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커서 그래서 그렇게 가만사성이라는 꿈을 가진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딱딱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짜투리 시간도 다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아서 그냥 후회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했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되돌아보고 싶어요. 네.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.